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네. 카페에서 저번에 수산이한테 검사를 미리 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 수산이가 너무 재밌다고 박장대소를 일으켰습니다. 이거 저 새끼 저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 커뮤니티 이슈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사커스. 아! 아, 중고 번개장터에 매물이 하나 올라온 사진과 그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이 올라옵니다. 네. 옷이 올라왔는데 올린 사람은 아이돌이고요. 그리고 이걸 캡처한 사람은 이 옷을 선물했던 팬이 캡처를 해서 올립니다. 선물 준 사람이 줬으면은 그건 어떻게 하든 뭐 희생한 사람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 그거랑 내가 산 것처럼 속여서 올린 거 자체도 너무나 네. 잘못된 거다. 네. 선물을 받은 건데 또 요거를 어떻게 팔 수가 있냐. 여기 다 갈리는 거죠. 아 요거는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이제 소유는 내 거가 됐으니까 이거 이 소유물에 대한 처리는 나의 자유긴 하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 그 논리적으로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게 맞는 말인데 이게 헤어져서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이 준 선물을 파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그렇죠. 지금 아이돌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 팬은 계속 이 사람을 좋아해주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준 선물인 건데 그 마음을 배신한 게 문제인 거지. 이 물건을 처리한 거 자체가 중심은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을 배신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아 근데 생일 선물 만약 받아 그러면 그거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쵸,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요즘은 부담스럽지 생각하잖아. 않게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하시거나 뭐 사이즈가 안 맞으면 뭐 교환하셔도 되라고 일부러 영수증 넣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 선물할 때 옷 같은 경우는 차라리. 물건 같은 경우도 영수증 껴주는 경우가 있잖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남자친구야. 근데 전 남자 이제 헤어졌어. 전 남자친구가 누나가 줬던 선물들을 팔아. 그거는 뭐 마찬가지로 전혀 상관없고. 뭔 상관이야? 오, 너 쿨하네. 나도 커플링 팔고 하는데. 아, 저는. 반지를 맞췄을 거 아니에요. 아 그분? 근데 그거를 지금 한번 걸렸어. 처분해야지. 근데 이게 금이어가지고. 아 바로 버릴 순 없어. 버릴 순 없는 거야. 아 버릴 순 없어. 아 팔아야지. 팔아야지. 아, 언니 그럴 때는 원래 그 여자친구가 야 이거 팔아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 같이 가서 팔고. 아 그걸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썼어야지. 차라리. 그 남자친구가 목걸이를 선물해줬어요. 스와로보스키 목걸이였던 것 같아. 아니야 별로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나한테 선물을 주고 나서 이 그때 남자친구가 전 여친이랑 뭐 연락한 게 걸렸던가 어쨌든 제가 너무나도 화나는 상황이어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 바로 중고날에 올렸지. 근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알고 있던 여자친구가 맞아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사람 아이디 봐봐 이래. 그 사람 아이디 자세히 보니까 얘의 그 영어 이름이랑 비슷한 거야. 이게 내가 올린 거를 보고 자기가 산다고 해서 내가 안 만나주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려고 그랬대. 진짜? 아 그리고 그 똑같은 남자가 시계를 저희 집에 놓고 간 적이 있는데 또 똑같은 쓰레기 짓이 걸렸어.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걸 팔아야 되겠는 거야. 근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래서 25,000원인가에 뭐 이렇게 올렸더니 냉큼 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게 그 문제야. 문제. 다시 잘 됐어. 그리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시계를 놓고 갔던 것 같은데 없는데? 뒤져볼게. 손이 막 발발 떨려가지고 그치, 도둑질한 것처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좀 고인이 됐다는 식으로 약간 찜찜하게 내가 글을 다시 보내가지고 택배값까지 해가지고 내가 더 돈 줘가지고 내가 다 가져갔어? 다시 줬어. 대박이다. 그 아저씨가 시계를 보면서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가지고 또 폴리싱 해놨다. 아, 내가 면봉으로 졸라 닦았거든. 나를 뭔가 의심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 들은 거 있는데 그 개그맨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자기가 남이다고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극장에서 소품을 안 쓰는 거를 이제 계속 본 거야. 근데 롤러스케이트를 계속 그 극장에 한
소품을 안 쓰더래. 소품을 어. 며칠을 지켜봤대. 혹시라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딱 올려서 팔았대. 어. 팔았는데 다음 날 어떤 선배가 갑자기 롤러스케이트 코너를 짜온 거야. 그래서 정찬우 선배가 맨날 시끄러워서 해바라기 해바라기 미친 소 할 때 미친 소 할 때. 그래서 이 선배가 이제 그 코너를 짰으니까 올려야 되니까 계속 알아본 거야. 롤러 스케이트를. 그래서 다시 샀대. 그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걸.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또 더 비싸게 해서 다시 돌아온 거야. 똑같은 게. 더 비싸게 만약에 3에 올렸으면 5에 올린 거지. 근데 그걸 그 선배가 다시 사온 거야. 올리장이 있던 건데. 야, 창조 경제. 그 사람은 풀거래네. 이 사람은 모른 척 계속하고. 며칠 동안 지켜봤다는 거 보니까 또 이게 이 신인인데. 돈 없는 신인일 거 아니야. 완전.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극장에 소품을 팔았겠어.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 요즘에는 그런 중고 사이트에서 사람들도 많이 구하잖아요. 어. 제가 예전에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당근에 어. 주소를 남겨 어. 가서 깨워주세요. 어? 그러면 사람이 진짜 와가지고 똑똑똑 일어나세요. 진짜 왔어? 그걸 해준다고? 한 번은 여자가 왔어. 진짜? 똑똑똑. 아 실제 네 이야기야? 제 이야기 실제로. 저기 화곡동 살 때. 그러면은 올 사람이 없는데 똑똑하니까 정신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면은 일어나셨죠? 하고 가. 제가 예전에 그 4층에 지금 똑같은 건물에서 이제 5년째 살고 있으니까 4층에 살 때 빨간색 철제 수납장을 썼어요. 그걸 이제 이사 간다고 판매한다고 당근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답장을 주셨죠. 최근에 승무원 합격해서 철제 수납장 자기 필요하다고. 생각만도 웃고 있네.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두고 가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 그래 여기 혼자 나르기 힘든데 그럼 제가 입구까지 옮겨드리겠다 오시면은. 그래서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전에 갑자기 이제 쪽지 와가지고 아, 입구까지 안 날라주셔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 남자친구 같이 오기로 했다. 문 앞에 두고 나갑니다. 걱정 많이 서겠네. 문 앞에 나와서 갑니다. 계좌이체 하지 말아서 갑니다. 최근에 중고나라 통해가지고 결혼한 커플 유키즈에 나온 거 보셨어요? 아 맞아. 중고나라로 밥솥을 이제 여자분이 아, 맞다, 맞다. 3만원에 판다고 올렸는데 남성분이 이제 사가셨는데 누가 봐도 반할 수밖에 없었어. 준비물이 잘생긴 얼굴. 여성분도 맞아, 맞아. 예쁘셨지만 남성분이 웬만한 그런 연예인 뺨치는 얼굴이셨어. 설렌다. 너도 하루에 막 한 세 번씩 해 당근을. 저는 섹시 원피스 이렇게 했는데 막 40대 아저씨 사가고 난리 났어요. 야, 섹시 원피스를 40대 아저씨가 왜 사가? 한 번 입은 섹시 반전 원피스 팝니다 했는데 앞만 봐도 여기 입을 만한 여성분이 안 계신 거야. 근데 저쪽에서 남루한 차림에 한 40대 중후반 아저씨가 모자 쓰고 막 그냥 현금 거래를 하는데 대부분 현금 거래 잘 안 하잖아요. 현금 거래인데 막 나한테 받아가면서 이게 마누라가 사오라 그래가지고 아 너무 귀찮아 이런 중고나라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진짜 쑥스러우셨을 수 있지. 그치. 아내분 심부름으로 왔는데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그랬을 수도 근데 있지. 근데 그 옷이 일단 20대 초반에나 조금 입을 수 있을 만한 옷이었고 그분 나이에 와이프라면 절대 이 옷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스타일. 파격적인 좀 옷이었구나. 뒤에 파여 있고 약간. 야, 그럼 찝찝하지 않아? 그럼 좀.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많아. 스타킹. 스타킹 뭐 한 번 신은. 혹시 이것도 올라갈 예정이야? 브로치 예쁩니다. 날씨 찾는 줄. 한 번에 재볼 수 있잖아. 아, 나도 모르게 내 입지에. 나도 모르게. 어쨌든 당근에 재밌는 거 되게 많더라고. 네, 이렇게 사람 구하는 것도 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엠장이들 구독해주고요. 돈 버는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입니다. 조이앤드라이브는 20년 이상 경력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빠른 배차,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조이앤드라이브 앱 설치 시 만 원이 바로 적립되며 적립된 만 원은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친구, 지인 추천 시 3천 원을 바로 적립해드리며 추가로 친구가 대리운전 첫 이용 시 추가로 5천 원을 또 적립해드립니다. 그리고 매회 대리운전 이용 시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적립해드리고요.
M장기획 이벤트로 친구 2명 이상 추천 시 사이좋게 드시라고 스타벅스 쿠폰 2장을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조이앤드라이브를 다운받아보세요. 네, 어제도 엠크나이트 끝나고 또 개그우먼 박은영 씨가 오셔가지고 또 뒤풀이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어플까지 또 까셨나요? 아, 은영이 폰에 깔아주려고 그랬는데 아,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안 보이고 적립증으로 보여요. 마일리지. 머리 위에 3,000원이 떠 있습니다. 부르실 때 마일리지나 현금이나 카드나 이거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 저는 당연히 마일리지 먼저 차감된 줄 알고 그냥 불러서 탔더니 현금 결제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콜센터에 전화해서 전환시켜달라면 바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 술 먹어서 그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조이앤드라이브. 적립금 쓰시면서도 전혀 눈치 보실 필요 없고요. 네네. 기사님도 배차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중간에 콜센터 없이 바로 내가 있는 위치 표시해가지고 갈 곳만 표시해놓으면 통화할 필요 없이 연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간편하고 적립금도 잘 쌓이는 조이앤드라이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이앤드라이브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너가 있나요? 저는 뭐 그냥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일단 코너명부터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아, 코너명에 이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MJ 오빠가 무조건 싫어할 거거든요. 아, 뭐예요? 네? 해봐도 돼요? 뭐. 아, 또 뭐 하려고 와. 구혜리의 아가리를 터털자 아다쇼. 아가리를 터털자 아가씨. 못 나가. 야, 이 왜? 왜 제목에 모든 걸 갈아넣냐고. 야, 순서는 살려줘야지. 순서는 아, 어떻게 구출하러 들어갔다 다 같이. 아, 네. 너 때문에 그래. 너부터 시작이야. 구혜리 무죄. 네, 무죄. 무죄. 아, 무죄로 갑니다. 무죄로 갑니다. 아직 미정. 예, 네. 제가 상상의 달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를 깔아두자면 이게 또 우리 위대하신 선배님 나몰라 패밀리 선배님께서 이제 우차사 할 때 여자 개그우먼들한테 코너를 던져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살짝 녹여보려고. 좋다. 네. 일단 본인들의 완벽한 이상형을 상상하세요. 네. 네. 상상하세요. 머릿속으로요? 네. 머릿속으로 상상하라고요? 네. 어, 네. 완벽한. 너무 예쁘고. 사귀입니까? 안 사귀입니까? 사귀죠. 사귀죠. 무조건 사귀죠. 네. 근데 그 여자가 그 이성이 네. 발 사이즈가 290입니다. 사귀입니까? 안 사귀입니까? 사귀죠, 290? 네. 다 완벽한데 발이 290이야. 290이야? 발만. 너무 섹시. 빵댕이가 이만해. 오, 발만. 발만 290입니다. 합니다. 나보다 사깁니까? 훨씬 큰 거거든. 거의 사귈 거예요. 사귀는 건 사깁니다. 네, 발만 발 290이면 주말에 가본다. 주말에 같이 발 뻗고 TV를 봅니다. 네. TV가 안 보여. 사깁니까? 사깁니까? 발 때문에? 사귀 안 사귀어? 그 중요한 순간에도 안 보여. 발 내리라고. 키스를 하는데 안 보여. 혀가 안 보여. 사겨요? 안 사겨요? 어, 결국 계속 그 발 사이즈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깁니다. 그치. 이건 뭐 각도를 바꾸면 보이겠지 뭐. 아, 살짝 치우면 보이니까. 근데 잠깐 정 떨어지긴 하겠지. 그리고 같이 뭐 데이트를 해요. 근데 맨날 발이 밟혀. 그래서 20일에 한 번씩 깁스를 해야 됩니다. 사깁니까 안 사깁니까? 야, 지금 무슨 가지죠? 가죠 이제. 아니,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아, 지금 발 얘기만 했잖아 계속. 발 얘기는 괜찮다는 거야 나는. 아, 진짜로? 발 정도는 발? 뭐. 그러면 얘기가 안 돼. 이게 뭐냐면 창석이는 발 갖다가 또 다른 조건도 있고 이거 원하는 거고 혜리나는 발로 좋지 생각이었거든. 아니 이걸로. 20주는 나왔는데 지금 발에서 질문은 재밌어. 상상은 상상은 존나 웃겨. 웃겨. 말은 웃겨. TV 보는데 발에 TV가 가린다. 웃겨. 공감대도 있고 웃겨. 사실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제가 겨까지도 가봤어요. 곁담으로도 가봤어. 해봐. 네. 뭔데 곁담이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여기 고드름이 맨날 달려있어. 여기까지 갔어요. 우리 없자 그냥 안해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와, 나 발은 사귈 수 있는데 결혼 안 될 것 같아. 결혼 안 될 것 같아. 받아줍니다. 아, 겨땀이 많아가지고 고드름이. 고드름이. 내려놓고 하는 게 더 웃겨. 고드름이. 아니 좀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되지 좀 않아? 아니 좀 일상적인 상황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부터. 발처럼 천천히 가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고드름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는 자꾸 네가 생각을 해 안 되는데. 너는 이제 경차로 엔진 태워 타고 태어났는데 자꾸 나는 포르쉐다. 나는 포르쉐만큼 달릴 수 있다. 카이엔이다. 나는 카이엔처럼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부하가 걸리는 거야. 네, 그럼 마무리를 해야 돼.
하니까 뭐 컴플렉스가 있는 여성분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아니 같이 쳐야지. 저 이렇게 가야죠. 브레인스토밍 좋아. 이렇게 코너 아닙니까? 어, 맞아, 맞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마지막에 팬티 쪽으로 가죠? 100만 각이야. 아. 그 너는 이제 코너를 고정하지 말고 매주 검사를 맡아야 돼. 매주 헤리 검사 받는 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 주는 거. 그걸로 코너를 하자. 아 좋아요. 어, 이거 어때요? 어, 네. 이거 어때요? 어때 어때 어때요? 이거 해. 네가 해줘 그거.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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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다. 매번 검사를 맡아가. 개그맨들한테 검사 받는 이 환경은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거든. 제목부터 까여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카페에서 저번에 수산이한테 검사를 미리 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얘기하지 마. 수산이가 너무 재밌다고 박장대소를 일으켰습니다. 이거 저 새끼 저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난 개그맨이 아니잖아. 저 밟고 올라가려고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누나 죽이라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철저하게 맞춰. 이 새끼 지 밑에 깔라고 지금? 이 새끼가 안 되겠다. 밑에 깔아놓으려고 지금? 무서운 새끼야. 위험한 새끼네. 날 응원하는 척 하더니 무서운 새끼. 잘 얘기했어 애리야. 야, 이 새끼 막 얼굴 싹 바꾸고 전혀 모르는 거. 모르는 것처럼. 이 새끼가. 아니야. 아 그때 제목부터 빵빵 터졌거든요. 아니 뭐? 아, 나 쇼? 막 이러잖아 지금.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자란 애들끼리 모여봐야 모자란다. 사실 둘이 이 얘기했을 때 저는 전화 받고 나와가지고 전화 받았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둘이서 나왔다. 됐다. 누나 이거 해. 이거 봐. 킵고잉. 수산아. 100만 뷰였잖아. 그때 좋았거든. 왜 이러냐. 아니야. 뒤에 풀어주는 게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 비하인드가 재밌네. 묘한 코너가 탄생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자. 너가 더 나빠 이 새끼야. 끝나고 회의 한번 더 할까? 둘이 회의 굳이 집단 지성으로 가야 되는데 집단 무지성으로 가는 거야. 자,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